카카오톡 전도법 저자 김성열입니다. 이 시간은 카카오톡 전도법 35강으로 단체 문자 보내기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하는데요. 몇몇 분이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이 비대면 사회 되면서 단체 문자 보낼 그러한 경우도 많고, 또한 결혼 시즌이 돼서 단체 문자를 카톡으로 보내려고 하니 10명씩 계속 끊어서 보내기가 벅차고 해서 어떻게 단체 문자를 좀 쉽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문의가 와서 오늘 함께 배워볼까 합니다. 오른쪽에 제 스마트폰이 항상 있죠. 들어가셔서 일단은 카톡으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메시지 보내는 거를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카톡 보이시죠? 들어가셔서 일단 자기 방으로 가야 되겠죠. 자기 방. 항상 친구 누르셔서 지루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이제 제 방이죠.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 나의 채팅을 들어가셔서 네 이렇게 그냥 나오면은 여기다가 보낼 문자를 쭉 적으셔야 되겠죠? 여기다가 쭉 적으셔서 예를 들어서 뭐냐 쉽게 뭐 이렇게 보낸다고 해요. 그러면은 문자 메시지를 입력을 하시고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문자가 들어갔죠. 여기를 꾹 누르시면은 이렇게 요런 게 나오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전달을 하는 거니까 여기 전달을 이렇게 누르시고 친구에서 여기를 누르셔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보낼 사람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보내면 되겠죠.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근데 여기에서 10명씩 보내셔야지, 10명이 넘어서 11명이 되면은 그룹으로 묶여서 11명이 그룹이 돼서 가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 서로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경우 좀 부담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10명씩 끊어서 100명이면은 10분을 보내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카톡은 10명씩 단체 문자를 이제 보내는 것이고, 이제 아시니까 이제 일반 문자로 100명씩 보내는 것을 한번 배워볼게요. 여기 전화를 누르시면은 요 밑에 하단에 여기 그룹이 있어요. 그죠? 여기. 메이커에 따라서 구성 요소가 이제 약간씩 틀리는데, 그룹은 여기에 있든지, 여기 위치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다 있습니다. 그럼 그룹을 누르고 들어가셔서, 네.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셔서, 여기 위에, 플러스가 있잖아요. 그냥 그룹을 만드는 거니까 플러스로 들어가셔서 요 그룹 이름에다가 아까 똑같이 1, 2, 3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칭을. 그래서 요 멤버 추가. 1, 2, 3 1에는 그룹에 멤버 추가를 만약에 이렇게 두 명만 한다고 찍어 놓고 요 100명이 되면 뭐 200명이 되건 300명이 되건 그룹으로 자기 지구역 식구가 많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냥 밑에 하단에 추가 누르시면은 여기 들어왔어요. 이게 100명이고 200명이고 주르륵 들어오겠죠. 이렇게 해놓고 참고 삼아서 요 그룹 벨소리. 요 그룹은 좀 벨소리를 틀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그룹별 소리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은 만약에 뭐 Life's Good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누르면은 예, 요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은 그 벨 소리는 요벨 소리로 들리는 거죠. 구분해서 들리는 거죠. 일반하고. 그렇게 하고 여기 밑에 저장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제 1, 2, 3일에는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나가셔서, 그죠? 일반 메시지를 한번 보내볼까요? 이게 메시지죠. 그죠? 여기 메시지를 눌러 들어가셔서 여기 오른쪽 위에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 단체 문자 전송이라고 나와요. 이걸 누르시고 이 오른쪽 위에 받는 사람을 이제 불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누르시면은 아까 제가 단체로 묶은 1, 2, 3역 있어요. 그죠? 그럼 1, 2, 3 이렇게 눌러서 만약에 200명이다. 그럼 이제 100명씩 끊어서 보내야 되니까 이거는 아까 카톡은 10명씩 끊어서 보낸 거고 일반 문자는 100명씩 끊어서 보내면 됩니다. 그 200명일 경우에 100명씩 두 번 보내면 되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10번씩 20번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뭐 100명이다 하면은 여기 모두 선택 이렇게 하셔서 만약에 100명이 모두 선택이 됐어요. 만약에 200명이면은 100명까지만 이렇게 체크가 돼야 되겠죠. 해서 여기 완료. 완료를 누르시면은 여기 요 위에 보세요. 여기 100명이면 내 사랑 막둥인 뭐 해서 이제 100명이 뜨겠죠. 그럼 그거 좀 확인 좀 하시고 여기에 완료를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뭐 보냈던 그런 일반 메시지를 이렇게 작성했다고 하고 여기에 요거를 누르면은 바로 갑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예약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점 3개를 누르시고 요새는 뭐 건망증이들 많아져서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생각났을 때 작성을 해놓고 예약 전송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날짜 있죠. 날짜 설정하고 시간 설정이 있어요. 그럼 날짜 선정은 여기를 눌러서 만약에 뭐 내일 이렇게 여기 내일 날짜 누르시고 확인 시간은 뭐 몇 시가 좋은지요? 오전 뭐 9시 이렇게 9시 그죠? 오늘 확인 누르시고 확인 하면은 내일 9시에 그 메시지가 갑니다. 이렇게 보여요. 항상 저장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저장 하면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서 제 스마트폰을 켜놓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 단체 문자 보내기. 카톡 같은 경우는 10명씩 보내는 거고요. 일반 문자는 100명씩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요 통신사별로 SK, KT, LG 하고 세 개 회사가 다 틀려요. 일일 매태라는 그러한 그 제한이 있고, 월 매태 뭐 이런 제한이 있으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 통신사 114로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면은 아주 편리하게 단체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36강에서 뵙겠습니다. 샬롬.